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뭐 오늘은 뭐 2월 25일인가 한번 네, 충성 뭐 이렇게 한번 해야 되나? 어쨌든 2월 25일 항상 이제 내 방송엔 전통이 있죠. 이게 6월 25일 새벽 4시까지 전투복 입고 있는 그 전통이 있는 방송이라 그래서 이거를 입고 컨텐츠를 하게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정확하게 1950년에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죠. 농번기 일요일 새벽 4시 병력이 방심하기 제일 쉬운 타이밍에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농경사회가 좀 많아가지고 농번기 외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이 공격을 한 거야.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잊지 않고자 방송은 새벽 4시까지 할 건데 설마 이 컨텐츠가 새벽 4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원래는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아마 밤을 새고도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맘만 먹으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상 올리는 작업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PPT를 100쪽으로 줄였다는 거 예,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마 영상은 두 부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세 부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예전에 했는데 좀 리뉴얼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 인류의 비극, 전쟁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이거 PPT 배경 색깔도 국방색으로 맞췄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 사실 찾을 수는 있어.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RGB 코드 입력하면 되는데 귀찮아. 그리고 사실 이게 전투복이 그 아마 이게 크로마키를 돌리면 이게 보이는 색깔이 아마 살짝 달라지진 않네. 어 전에는 달라지던데 이게 그 조명을 좀 조절을 해서 그런가?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1년 버전으로 리뉴얼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2017년에 했더라고요. 내가 2017년에 이걸 했었는데 전쟁의 역사 주제 컨텐츠를 2021년 버전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내용이 양이 늘어났고 그래서 전에 했던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화질은 확실하게 개선되죠. 이거는 8000K짜리 FHD 60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올렸을 때 사진을 좀 첨부를 했었더니 이게 노딱이 붙더라. 그래가지고 노란 딱지를 좀 피하기 위해서 실제 참상에 대한 사진은 안 쓰기로 했어요. 사진은 쓴 거는 있어. 이따가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부 전쟁에 대한 그냥 개념부터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기념관에도 이런 건 얘기가 없거든. 자, 전쟁. 무력을 써서 상대방한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행위죠. 그래서 전쟁은 그 범위가 크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전이 있고 아니면 나라에서, 나라 안에서 사회 집단끼리의 내전도 전쟁으로 분류를 해요. 지금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곳이 사실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이나 마찬가지인 게 일단은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이제 저기 시민 쪽도 무기를 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내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거든. 어쨌든 그래요. 공식적으로 내전은 아니야 현재는. 그래서 전쟁의 어원은요 한자어인 전쟁에서 나와요. 순 우리말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 그 영어로는 이게 fight라고 해서 우리는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fight. 근데 싸움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6.25 싸움 하면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순 우리말은 없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립국어원에서도 이게
공식적으로 모른다고 그 글을 올린 게 있더라. 국립국어원도 모른다는 전쟁의 순우리말. 네.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는 워가 있고 배틀이 있어요. 배틀크루저 할때그 배틀, 전투순양함. 근데 배틀은요, 전쟁의 과정 중에서 발생을 한 전투라고 해요. 그리고 원은 전투의 흐름을 하나로 묶은, 그러니까 범위가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러면 대전이라는 단어는 세계대전도 있고, 아니면 그 중국의 싸움들 중에서 대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있어요. 뭐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중국에서의 그 대전은요, 진짜 그냥 대규모의 전투인 거예요. 다만 그 중국 역사적으로 전투에 투입된 병력 규모가 엄청났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이라고 안 하고 대첩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살수대첩, 귀주대첩, 그리고 한산도대첩, 진주성대첩. 근데 진주성은 전투가 두 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겨서 대첩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 전투가 규모가 더 커요. 규모가 더 큰데 그건 우리가 졌거든. 그래서 그거는 대첩이라고 안 해요. 그냥 제2차 진주성 전투라고 하지. 그리고 행주대첩 있고, 그리고 명량 대첩이라고도 부를 만한데, 명량은 그냥 해전이라고 하더라. 명량은 해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첩이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썼던 게 1920년 청산리 대첩이에요. 청산리. 현대에서는 대첩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은 대규모의 전쟁이다. 이렇게, 그냥, 단어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WAR, 워라는 단어는요, 게르만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그, 뭐냐, 프랑스어가 그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읽는지는 솔직히 나 모르긴 하겠는데, 그 로망스 게르 게르 게르라고 읽나? 어쨌든 로망스 게라 뭐 어쨌든 이렇게 그 동원어라고 하더라. 혹시 몰라, 나중에 그 이거 프랑스어 할수 있는 사람 뭐 알면 댓글 달아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 그리고 라틴어에선 멜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로마사에서 전쟁이라는 전쟁과 관련된 단어를 찾으면 이 라틴어식으로 써진 게좀 많더라고. 물론 로마에서는 엘리트들은 라틴어도 라틴어지만 그리스어를 좀 즐겨 쓰더라, 이런 그 카더라설이 있어요. 왜냐면 당시 로마에서는요, 제1 외국어가 이 제1 외국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리스어를 써야지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어에서는 그 카, 에, 이, 에, 게이 다섯 철자를 써서 아베체드 F게 맞지? 그래서 크라이 라고 쓰고, 그리고 방어를 의미할 때 벨, 뭐 이렇게 발음만 한다고 하더라. 아, 독일어는 내가 발음할 줄 알아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베이션, 상대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을 일으켰던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인베이션이 맞지. 원래 정확하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길목을 삼아서 명나라까지 가려고 했었지. 그래서 정확히 분류를 하면 인베이션인데, 근데 이제 우리랑 일본만 싸웠으면 인베이션이었겠는데, 명나라에 상륙하지 않았는데 명나라도 싸웠어요. 그래서 워가 된 거야. 국제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은요, 이거는
그 홍타이지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점령을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그 외교적인 질서를 좀 잡아놓고자 당시 이제 명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게 외교적으로 자기네 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 약간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전 그냥 워였던 거다. 근데 이제 병자호란은 그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병자호란은 어떻게 보면 단일 전쟁일 수 있는데 이 정묘호란하고 묶어가지고 이 호란은 이게 명나라가 그 명나라랑 청하고 그 전쟁 시대를 묶어서 따지면 희생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 그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역대 사망자가 제일 많은 전쟁 그 베스트 순위 중에요. 진짜 최상위권은 중국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남겠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전쟁은 했을 거라고 추측은 해요.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 먼저 선자를 쓰거든요. 역사시대, 선사시대 해가지고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선사시대에도 무기는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석기시대 때는 무기의 대표적인 목적은 짐승을 사냥하는 데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냥을 목적으로 그냥 그 돌을 그냥 덩어리를 갖다가 만들든가 아니면 이제 신석기 때는 돌을 이제 갈아서 쓰죠. 사실 근데 이제 신석기로 가면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농경으로 넘어가는 시대야. 근데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농경을 해가지고 그 채집을 하잖아요. 채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웃 마을이 우리보다 곡식이 더 많아. 뺏어 먹어야 되겠죠? 해서 전쟁하는 거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기 시대 때부터 이 뭐냐 돌칼 이런 무기가 대량으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전쟁을 했다는 거지. 청동기 시대 때는요, 농기구는 아직 석기를 써요. 그 농기구는 석기인데. 왜냐면 청동기라는 그 구리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 일단은 제사도구는 청동기를 쓰고, 그리고 약간 권위 있는, 약간 뭐, 족장, 군장, 이런 사람들은 청동검을 썼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비파형 동검이 있고, 그 우리나라 남부 한반도 특유의 세형 동검도 있어요. 근데 이런 동검들이 출토가 된다는 건 어쨌든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 때는 전부 다 그냥 철기로 넘어가지. 자, 그러면 도대체 지구촌에서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면요,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없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전반기 때는 전투는 일어나지 않더라. 왜냐면 다들 자기 나라 상황들 챙기기에 급급해져가지고 전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의 어느 한 곳에 가면요, 전쟁 관계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미얀마는 아직 내전으로 분류하진 않고 있어요. 현재 국제 그 국제적인 그 뉴스 보도 용어에서는 현재는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하고 있지 내전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그 이제 그 민주화 진영이 그 민주화 지역 진영이 이제 연대를 한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네 진짜로 그럼 이제 내전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내전을 쉽게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아웅산 수치가 지금 감금돼 있죠. 가택 구금이 돼 있죠. 근데 미얀마 군부도 지금 가택 구금에서 끝내 더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웅산 수치가 아웅산의 딸이거든.
아웅산이라는 존재는 이제 군부에서도 원래 존경을 받는 거의 국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웅산 수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그 미얀마 역사할 때. 자, 그리고 일단 한반도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기간이 무기한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월요일에 휴전을 체결을 했는데,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 다시 재개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때보다 군사력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너무 이제 군사력이 서로 강한 세력들끼리는요, 건드리면요, 한번 건드리면 이제 너무 크게 터져요. 그렇게 되면, 안 건드리고 있는 것보다 건드리고 있을 때 잃는 게더 많거든, 서로가.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일까? 해서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군사학자들도 그렇고 사실 군사학자들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이 장교 출신들이에요. 군사학자라고 하면 대부분 장교 출신인 게 일단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육군 사관학교는 거의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학제 기준으로는 대학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갈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시점이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거든. 나이가. 그래서 사관학교로 그때 가요. 근데 이제 육군 사관학교는 거의 특차대학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런 특차대학들은요, 되게 시험을 일찍부터 봐. 시험을 일찍부터 보고,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는 체력 테스트도 해야 돼요. 체력 검정도 통과를 해야지 갈수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육군 사관학교 뭐 아니면 이제 그 사관학교라고 퉁칠게요. 묶어서 육해공도 있고 뭐 이제 삼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지. 군사학 학위를 딸 수도 있는데, 군사학과라고 분류가 딱히 돼 있진 않아요, 일반 대학들은. 근데, 일반 대학들에는 뭐가 있죠? 학군단이 있죠. 학군단, 영어로는 ROT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ROTC를 이제 대학 3학년하고 4학년 때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생들 중에서 ROTC를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복수 전공이에요. ROTC 하는 사람들은 복수 전공 인정을 해주는 게, 군사학 전공이 기본으로 반영이 돼요. 몰라, 복수 전공인지 부전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점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군사학 수업은 보통 일주일에 몰아서 하는데, 보통, 내가 다녔던 단국대학교는 군사학 수업을 금요일 저녁에 한다고 들었었어요. 어쨌든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ROTC 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제복이라고 하자. 그래서 ROTC 제복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선배 만나면 걸어가면서도 아니야, 정자재로 서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목소리 그냥 쩌렁쩌렁하게 들리게 막 충성 막 이래. 그렇다고 하더라. 어쨌든 학군단에서도 군사학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관학교 말고도요, 아예 그냥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진짜 만드는 대학들도 있어요. 저기 국방대학교 있죠? 국방대학교 근처에 항공대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국방대학교 있죠. 서울 나가자마자 바로 있어요. 서부면허 시험장 바로 옆에 제2자유로 입구에 그게 국방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육군대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막 국방대학교, 육군대학 막이 정도까지 가는 정도 가려면 계급이 한 보통 한 대위에서 소령 가더라. 한 소령쯤 가서 막 그렇게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뭐 조절이 가능했던 원인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군사학자들이 있는데, 뭐 내가 그렇게 진짜 뭐 국방대, 육군대학 뭐 이런 데서 뭐 진짜 군사학만 죽어라 공부했던 분들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는 역사학자 관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특정 전쟁의 원인들, 그러니까 전쟁별로요, 원인이 뭔가 공통적인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국가 안에서의 불만을 어딘가로 표출해내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진짜 그냥 외교적인 문제로 전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뭐, 자, 그러면 조절 가능했던 원인이라면,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싸웠을까? 그 원인을 잡아서 해결을 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전쟁이 있어요. 그 분쟁 단계에서 교전이 안 일어나가지고 국가 간에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교전의 그 뭐냐 분쟁에서 끝난 데가 있어. 전쟁을 안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회에서는요, 그각 나라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전쟁의 원인을 그냥 한두 가지로 콕 짚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특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이제 유럽은요, 정말 이웃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EU가 있는 거죠. 유럽 연합이 있는 거지. 그 유럽 연합이 있고, 그 저기 G20에는요, 아예 국제 연합 UN이 하나의 국가 자격으로 그 G20 정상회의 참가를 해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적 관측에 의하면요,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근데 세계대전, 강대국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원인만으로는 솔직히 전쟁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중세하고 근세 시대 때는요, 진짜 이건 경제적 문제가 좀 크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하면요, 뭔가를 뺏어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야. 뭔가 뺏어와야지, 그래야 전쟁이지. 약간,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좀, 먹으면서 할까? 별로 맛은 없어, 이거 쫀득이. 그래서 서로의 재물들을 뺏기 위해서, 근데 서로의 재물, 우리나라에 없는 걸 뺏어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무기들 뭐 이런 걸 쥐어짜요. 병력을 양성을 해요. 국내 살림을 쥐어짠 다음에, 근데 전쟁에 졌을 때 피해가 엄청 큰 이유가 그렇게 국내 살림을 쥐어짜서 뺏어오는 게 없거든. 그럼 이제 배상금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거기에다가 옛날에는요, 이제 관료제 시스템이 딱돼 있으니까 그 진짜 행정력 하나는 끝내줬거든. 그리고 이제 경제는 좀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원인보다는 그런 권력을 구성하는 그런 하위 분야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렇고 이제 G7이랑 G20 등 세계 경제 대국들은요, 진짜 지금도 경제적 협력 관계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정상회의 하고 그러지. 얼마 전에도 G7 했잖아. 다만 이 G7, G20에는 중국이 없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시작된 회의야, 이게. 그래서 중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난번 G7에는 이 초청국으로 가서 그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는 G20의 회원국이에요. G20엔 들어가,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한 적도 있어요. 코엑스에서 했을라나, 아마 그때?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상위권위치가 없는 무정부적 국제체계 아래에서 개별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안보 추구가 전쟁의 부정적인 원인이다 하고 케네스 웰츠라는 이 학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까지 살았지. 자, 근데 결국은 정치적으로는요, 이제 서로의 세력이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빈 체제가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세 나폴레옹이 때문에 프랑스가 엄청나게 강해졌었잖아요. 프랑스가 엄청나게 강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제국이 됐고, 그 진짜 막그막이 영국 빼고는 진짜 유럽의 상대한 영토가 막 초토화가 되고 그랬어요. 영국 빼고. 왜냐면 그때는 전투기가 없었거든. 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프랑스가 너무 확 강해지면서 진짜 유럽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지. 그때 이제 프랑스 말고 유럽의 이제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체결됐던 국가들이 영국, 프로이센,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러시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걔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한때 나폴레옹의 동맹국이 되긴 했었어요. 결혼 동맹. 왜냐면 오스트리아 황녀하고 나폴레옹하고 한번 결혼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오스트리아 황녀였다 보니까 그 마리 루이즈가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려요. 그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진 이후 이제 엘바 섬에 유배됐을 때 돌아왔는지 아니면 이제 워터루 전투에서 깨지고 그리고 유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프랑스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들이 이때 빈 체제를 만들어요. 오스트리아에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빈 체제로 그 프랑스를 통제를 했었는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그 공화정이 세워지면서 아예 이제 프랑스는 이제 대통령을 뽑으면서 이빈 체제가 깨져버리죠. 빈 체제가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테르니 추방이 되고 자 메테르니가 추방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프로이센이 커지는 거야. 비스마르크가 등장해가지고 철혈 정책 그랬더니 보불전쟁에서 알자스로렌을 뺏어버리네. 그래서 프로이센이 오히려 그렇게 커지니까 그 독일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근데 독일이 그
그렇게 이제 통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독일의 약점이 있었어요. 영국이랑 프랑스는 그 당시 아프리카를 신나게 먹고 있었거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미국은 독립을 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그때까지는 아마 영국 식민지였을 거야. 그리고 남미는 브라질은 포르투갈, 나머지 남미는 다 스페인이 먹고 있었거든. 근데 독일은 그 해외에 식민지가 없는 거야. 응, 네덜란드도 식민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독일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독일이 이제 뭔가 이게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유럽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지.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독일이랑 직접 싸웠던 영국, 프랑스는 이게 국력에 타격을 받아요. 그럼 이제 제2차 세계대전.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때 좀 약해진다. 근데 히틀러가 등장해요. 히틀러가 하이 히틀러 이거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팽창을 꾀하는데,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먹어버리지. 그래서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아시아 태평양 전선도, 네, 일본이 그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를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청일 전쟁으로 인해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더 이상 개입을 못 하게 되죠. 청일 전쟁. 그리고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일본이 영국이랑 동맹을 맺어버리면서 또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을 하고, 이 러일 전쟁 끝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불법으로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중국하고 충돌을 하기 시작해. 만주사병.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근데 토마스 홉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투쟁하는 존재이다. 그치? 투쟁의 존재지,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개인의 갈등은요, 그 국가의 공권력과 법의 형성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억제를 받아요. 근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공권력이 없어요. 유엔도 뭐라 못해. 하지만 유엔은 중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국가와 국가 사이는 계속 투쟁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요, 그 진짜 국지전이라도 대가가 커요.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어. 이게 결과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최후로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일단은 외교로 풀자. 외교를 시도를 하는 거고, 진짜 안 되면 진짜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의 도박 단계지. 그래서 정치적 영향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전쟁의 영향으로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영웅이 돼요. 그주 사령관들은 영웅이야. 물론 사령관이 본인이 직접 맨 앞에 서서 지휘하고 총대 잡고 그러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패배한 지도자는 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샤를 드 골,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사령관이었죠. 프랑스 사령관이었고 전쟁 이후 프랑스 대통령에 먹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군 사령관이었어요. 미군 사령관이었고, 그때 이제 전쟁 직후에는 이제 해리 트루먼이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을 승계를 해요.
그때는 승계하는데 그 한국 전쟁이 중간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로 바뀌어요. 아이젠하워는 그리고 이제 1960년까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야. 그 다음 윈스턴 처칠은 원래 장관이었는데 그때 세계대전 일어날 때그 이제 총리에 갑자기 취임을 하게 돼요. 근데 처칠은 이때는 선거를 안 거치고 총리가 되면서 원래는 그때 당적이 다른 당에 있었어요. 자유당에 있었을 거야. 근데 이때 총리직을 넘겨받는 거였기 때문에 이때 다시 보수당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1945년에 이제 5월에 전쟁이 끝나고 전쟁 끝나고 영국이 바로 총선을 해요. 하는데 이때 한번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이때 처칠이 잠깐 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칠은 그 다음 총선 때까지 쉬면서 책 써서 노벨 문학상 받아요. 그게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이었죠. 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근데 지위 유지한 건 원래 그 공산 정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공산 정권이라서 뭐 이기든 지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스탈린은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1953년에 죽어요. 전사는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의 마가릿 대처. 1982년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 포클랜드라는 섬이 원래 아르헨티나 쪽그 대서양 나가면 있는 섬인데 원래 거기를 영국이 갖고 있었어. 근데 아르헨티나 군부에서 여기를 한번 이제 도발을 한 거야. 했는데 그 아르헨티나가 그때 군부 독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론 탄압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구라를 친 거야. 그랬는데 이 아르헨티나 군부가 구라를 깠다는 게 어디서까 알려지냐면 1982년 FIFA 월드컵에서 까발려져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가 이때 월드컵 하러 간다고 스페인에 갔거든. 그래서 이때 스페인에 가가지고요. 그 스페인에 가서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서 진걸 알게 된 거야. 왜냐면 같은 말 쓰니까 어떻게 이제 소식을 알았겠지? 그래서 그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 전쟁에서 졌다고 되게 멘붕이 와서 경기력도 제대로 발휘되지도 못했대요. 다들 충격 먹고. 근데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별리그는 통과를 한 거야. 1차 조별리그는 통과를 해요. 근데 그때 스페인 월드컵이 좀 특이했던 게 2차 조별리그가 있었다? 2차 조별리그에서는 졌어요. 떨어졌어. 2차 조별리그에서 각 조의 1위들이 준결승에 올라가는 방식이었거든. 어쨌든 멘붕이라 그냥 그 경기장에서 내가 뛰기는 뛰는데 그냥 진짜 정신이 내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당시 아르헨티나 독재자였던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졌다는 게 까발려지고 나서 반년 만에 실각해요. 반대로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여자 총리예요. 오히려 자기 지지율을 되게 올라가가지고 그 되게 역사상 유명한 총리로 나왔잖아. 좀 되게 애매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서 입지를 굳혔다 그래요. 그 아돌프 히틀러 거의 진 상황에서 반공해서 자살했죠. 자,
그럼 이제 민주평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아직까지는 이 민주평화론의 원리가 빗나가진 않았어요.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웬만하면 서로 안 싸운다. 이런 얘긴데, 예외는 있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면 좀 전쟁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비민주주의 국가를 응징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쟁이 있어요. 약간 그거가 내 정의를 모르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 세일러문. 네, 어쨌든 그 한국 전쟁의 경우는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된 제1세계랑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류된 제2세계 싸움이었죠. 그래서 북한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평화론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1953년 7월 27일 이후 휴전 상태이고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무장 간첩이 침입을 하거나 2002년 6월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죠. 그럼 국제전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베트남 전쟁. 그때는 남베트남, 북베트남 모두 비민주 국가였어요. 다만 이제 국제 연합 세력은 남베트남 편을 들었어요. 왜냐면 북베트남이 중국 편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의 영향으로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군이 군대를 파견한 건데, 미군이 전쟁 못 이기고 철수했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전쟁 졌죠?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은요, 되게 무서웠던 게, 이 월맹이,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상대로 이 유명 스타들, 연예인들을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킨 거야.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이제 그 유도를 하면 나중에 우리 통일되면 뭐 하나 좋은 거 줄게 했는데, 나중에 북베트남은 그 남베트남의 그 유명한 스타들 그렇게 써놓고 죽여버리죠. 토사구팽. 그거 여러분들 그 예비군 훈련 가면 그 정신교육대에 꼭 나와요. 그 정신적 의식, 정신교육이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베트남도 전쟁을 했었죠. 그리고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이란도 독재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이제 걸프 전쟁. 그러니까 뭐 이런 전쟁들은 다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야. 미국이 일으켰거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사실 테러랑 전쟁하고자 한 건데, 어쩌다 보니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바꿔버렸죠. 이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과도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대통령은 있지만 비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 그런 나라라서. 자, 그리고 이제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카더라인데요, 맥도날드가 입점해 있는 나라들끼리는 안 싸운다는 썰이 있어요. 맥도날드가 입점한 나라들. 한국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있는 나라들끼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서로 안 싸운다는 썰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요,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라는 약간 일종의 경제적 인증이래요. 옛날엔 맥도날드만 해당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스타벅스도 해당이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거의 뭐냐, 미국 영향력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죠. 우리는 군사동맹 관계라. 그래서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우리나라 엄청 많지. 근데 예외는 있어요. 코소보 전쟁 때 이제 나토에서 폭격을 가해가지고 세르비아에 입점해 있던 맥도날드가 터진 적이 있대요. 근데 피자헛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없진 않아요, 피자헛이. 아주 없진 않은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군데군데 막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 그러니까 피자헛과 도미노의 차이는 그거예요. 피자헛은 그 음식점에서 먹는 약간 레스토랑 분위기가 있었다면요, 도미노는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근처의 피자헛도 아마 내가 알고 있는 피자헛은 거의 배달만 하는 데일 거야. 그렇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 갔던 피자헛은 저기 종로에 있어. 거기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자, 그 전쟁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게 역사에서 있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정당화할 순 없어요. 왜냐면 전쟁 자체는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행위잖아. 근데 필요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약간 야인시대에서도 그 김두한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필요악이라는 거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필요악으로 용인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세워놓는 거지. 이게 약간 전쟁에서 지켜야 되는 그 일종의 질서가 있어요. 그 일종의 외교 질서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선전포고는 잘안 지켜지기는 해요. 근데 뭐 교정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지 꼴리면 총 발사하고 뭐 사격하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꼴리는 대로 싸우지 말고, 그냥 약간 그거야. 그 최소한의 교전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외교 질서에 이런 거 있죠? 포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전장에서요, 아무리 상대방이라고 해도요, 저항하지 않고 손을 들어, 무기 버리고 손 들었어. 그러면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로를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죽일 순 없어요. 옛날에도요, 포로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는 그건 되게 욕먹는 행위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세계대전 때 너무 희생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전쟁 때 끝나고 나면 포로 교환이 있잖아요. 포로들 돌려주잖아요. 대신에 그거 해요. 포로들한테 남을 거냐, 돌아갈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요, 그 포로 교환할 때 선택하라고 했어요. 남한이냐, 북한이냐, 아니면 중립국이냐. 그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이명주는 중립국, 중립국, 계속 중립국, 중립국만 대답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3세계 인도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그 바다에 빠져서 죽죠. 최인훈의 광장, 그것도 수능에 한 두세 번 나왔을 거야. 내가 수능 볼때 나왔거든. 어쩐지 쉬운 거야, 문제가. 그리고 그 시험은 97점짜리가 2등급을 먹는 아주 사상 초유의 물수능이 됐죠. 국어 영역 한정은 물수능이었어요. 영어는 좀 어려웠어.
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 사제가 있어요. 가톨릭 성인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정당한 전쟁에 의한 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거는데요. 그 정당한 권력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거야. 옛날에는 뺏긴 영토를 수복해야 된다는 명분도 인정은 해줬어요. 사실 뺏긴 영토를 수복해야 된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도 뭐라 할 말은 없어. 근데 요즘 국제사회에서는요, 영토 뺏어먹는 행위는 금지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 외교적으로 이게 약간 뭐 관리상으로 좀 힘들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 영토를 옆 나라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정당한 의도를 갖고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간하면 싸우더라도 해결책을 좀 평화롭게 좀 찾아라. 응? 갈 때까지 가지 말고 합의 봐라. 이런 거고. 전쟁 범죄 하지 마라. 전쟁 범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병법의 대가라고 하죠. 동양에서의 병법의 대가인 손문은 손자병법을 쓰면서 도천지장법 이 다섯 가지를 중시했어요. 도리, 천시, 하늘의 뜻, 지리, 그 전장의 그 지형을 잘 이용해야, 장수, 지휘관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법,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가급적 피해야 되겠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게 필수적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전쟁하기 싫은데 군대를 키우래. 그러니까 전쟁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너무 강해버린다 한번 치면요, 일단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관계야. 중국이랑 대만이 지금 서로 전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너무 세거든. 응? 대만은 저기 그 섬하나, 그냥 대만은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대만에서는요, 막상 일으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고, 인내 전술로 딸리니까.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요, 명분이 없는 거야. 뭐 하나의 중국? 그거는 그래, 지들 명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보통 강한 쪽에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는 그래, 그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이라니까 뭐 그래 합리화는 해주죠. 근데 후세인 잡겠다고 이라크 공격한 거? 그거는 되게 비난 많이 받았죠. 명분이 딱히 없는 거야. 그리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남한이랑 북한 사이의 문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둘다 압도적으로 강해서 전쟁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서로 군사력 차이, 그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군사력은 우리가 더 강한 거 맞아. 우리나라가 더 강한데 북한도 강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 걸기가 힘든 거야, 지금. 서로 타격이 너무 큰걸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휴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수도권 털려요. 그게 타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둘다 거기서 거기인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보통은. 왜냐면 서로 건드려도요, 그 치명타 먹이기가 힘드니까 서로 그냥 이 그 국경지대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정도 싸워놔야 나중에 합이 올때 이긴 쪽에서 더 많이 갖고 올수 있는 게 남아있겠죠. 너무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버리면요, 저쪽 초토화시켜가지고 이기면요, 땅 말고 남는 게 없어요. 땅에 그냥 허우벌판이야. 폐허가 돼요. 그래서 냉전 시대 때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 없었던 이유. 서로 싸움 걸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다들 겪어본 거야.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냥 억대의 인구가 죽었다 보니까요, 지구촌 전체에서 그 억대의 인구가 죽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싸우기 싫다. 약간 이런 분위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핵무기죠.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면서 일본에다가 핵무기를 두 방을 떨구죠. 뺑뺑. 난리 나죠. 사실 방사능 무기는 그때 터질 때도 터질 때지만 터지고 나서의 후폭풍이 더 무섭죠.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원폭 피해자들에 관한 얘기들, 나중에 오염돼서 죽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지금 한국 전쟁이 휴전 중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요, 군사력 밀도가 제일 높은 때가 휴전선이에요. 휴전선에만 아마 남북 합해서 지금 한 100, 지금 남북 합해서 한 수십만은 있을 거야. 휴전선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비군 전력까지 합해서 60만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60만 명 이상의 그 병력 규모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요, 거의 없어요. 미국은 실제적으로 군사는 막 100만이 넘는데, 미국은 그 군사가 세계 곳곳에 다 쪼개져 있잖아. 다 파병돼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너무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휴전이 안 깨지는 거예요. 서로 건드리기가 무서운 거야, 이제. 그래서 사실 꼭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 가도 그래요. 그 어느 수준 이상의 잘 조직된 군대가 있으면요, 전쟁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그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 평소에 싸움을 잘안 걸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태권도 유단자애들은요, 먼저 싸움 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태권도에서 하도 가르치거든, 먼저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먼저 싸움을 잘안 거는데 막상 건드렸더니 유단자. 죽는 거죠. 그 이제 그런 거 있어. 좀이 이제 내가 학폭을 좀 많이 당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대응을 할 때가 있었거든. 나도 대응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응할 때 건드렸던 곳 중에 하나가 네, 영 좋지 않은 곳을 건드렸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집에 엄마들이 뭐 와서 그 우리 아들 나중에 장가 못 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시비 걸지는 않았어요.
몰라, 실제로 내가 뭐 나를 하도 괴롭혔던 애들 중에서 내가 고자로 만든 애는 없거든. 뭐 거기를 찾다고 해서. 뭐 어쨌든. 그리고 그 지구촌의 권역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 중앙 정부가 약간 통제력이 좀 딸려. 약간 그 군비 수준도 딸려. 그런 나라들이 잘 싸우죠. 예멘 지금도 내전이죠. 그런 나라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은요. 참전했다가 죽거나 다치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어요. 국가유공자가 돼서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유공자들은. 그리고 참전하지 않은 민간 사상자들은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표준 약관에 있어요. 자연재해와 관련돼서는 보험금이 나오나?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전쟁과 관련돼서는 보험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요. 보통 전쟁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일단은 개전 단계. 선전포고 시점이 개전 기준인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인 경우는. 근데 선전포고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보통 전쟁의 시발점은 부상자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그럼 전쟁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군대를 출동시켜도요, 서로 대치만 하다 끝나면요, 컨플릭트에서 끝나요.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소련이요.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상자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때 중국하고 소련이 그래도 싸우지는 말자.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전쟁으로 분류하진 않아요. 이거를 전쟁으로 분류하진 않더라. 그렇다고 하고. 영국이랑 잔지바르 사이에 1896년에요.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38분 했어요. 38일도 아니고, 38분. 38분이면 딱 전투 한 방이 있었겠지. 근데 이거는 선전포고가 있었어. 그래서 38분짜리 전쟁이 있었어요. 선전포고가 있었고, 9시 40분에 항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쟁으로 분류를 해요. 세계에서 역사상 제일 짧았던 전쟁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교정권이 없는 집단이 공격 행위를 벌이면 이거는 테러라고 봐요. 그래서 약간 그9.11 테러라고 해서 알카에다는 교정권이 없는 집단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테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요. 안중근 장군은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었죠. 계급이 중장이었어. 그래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의 교전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도 군사적으로 그 등급이 계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이 그때 국권을 불법적으로 잡아먹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닥치고 테러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을사늑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이 외교적으로 이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그 을사늑약이 뭐 불법이라는 걸다 배우지. 자, 그럼 이제 확전이 돼요. 전쟁이 확장돼. 그래서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요, 국가는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동원령을 선포하면요, 평상시에 군복무를 하지 않는 징집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만 19세부터, 만 19세부터, 예비군 7년차까지는 동원령 선포되면
총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방위들은 그냥 지역방위 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전투복을 안 입어, 민방위는. 향토방위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대는 전쟁 나면요, 전투준비태세를 도입을 하죠. 그 여러분들 혹시 중대전술훈련급 이상의 그 부대급의 그 전술훈련을 하면요, 전투준비태사잖아요. 보통 중대전술훈련이 그 뭐냐, 분기에 한번 있어요. 분기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대대전술훈련이 그 반기에 한번 있어. 근데 그 중대전술훈련이나 대대전술훈련 이런 걸 시작하면요, 전술훈련의 시작이 화스트페이스를 발령하죠. 그 화스트페이스를 화스트페이스 타면 에잉 해가지고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생활관에서 그 정신없이 그 단독 군장하고 군장부터 싸죠. 무조건 그냥 갈아엎고 군장 싸지. 그래서 이제 군장 싸는 훈련 하는데, 그거 졸라 빨리 싸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전쟁의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군장은요, 옛날 군장이 군장 만드는 건 복잡해요. 막 모포를 말아가지고 그 군장 그 배낭 위에 끌려 그 묶어야 되고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 군장 다 짐 싸서 넣은 다음에요, 그 옷에다가 군장 싸서 넣고, 그 다음에 이 군장 싸서 넣고 그 모포랑 전투화를 겉에다 묶는 게 제일 짜증나는 절차야. 그런데 그 최신 군장은 그냥 그 군장의 틀은 다 싸져 있고 거기다가 그냥 다 때려 박죠. 그 큰 군장 거기다 다 때려 박어. 그래서 근데 신형 군장이 더 무거워요. 한 20kg 돼. 그렇고. 그럼 이제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 변화를 하게 되지. 그리고 사실요, 군장이 무거운 이유 중 하나는요, 침낭도 들어가. 그 군장의 그 틀부터가 무거워. 그리고 이미 총을 메고 있어. 단독 군장 하고 있는데 군장놈 해야 돼. 그리고 전투화 신고 걸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이곳저곳이 다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시작하긴 쉬워요. 근데 끝내기가 어려워.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자, 9.11 테러 이후 그 미국이 이제 바로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때마침 그 탈레반 군사 정권을 대항하던 시민군들이 이때 이제 미군하고 같이 협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카불의 점령 자체는 되게 빨리 이루어져요. 근데 좀 사회가 몇 년 동안 좀 혼란이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빌라덴 죽이는 데는 한 10년이 걸렸어. 그리고 이라크 전쟁. 그 여기는요, 바그다드 2주 만에 함락이 되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그때 내가 그
일밤에 그 브레인 서바이버 보다가 후세인 체포됐다는 속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세인은 몇년 뒤에 영국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종전선언은 사실 이제 2017년에 종전선언을 하긴 했는데 뭔가 깔끔하게 끝내질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전쟁 시작은 1950년에 했는데 휴전이 됐지 전쟁이 끝나진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종전의 기준은 어떻게 보느냐? 한쪽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섬멸이 되거나 항복하게 되면 그러면 전쟁이 끝나요. 그러고 이게 교전 단체들 사이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3자가 야, 니네 그만 좀 싸워 하면서 중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는 쪽이면요, 그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알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 이길 수 없으니까 합의 보고 끝내자 하는 게 한국 차라리 그냥 항복하고 피해를 더 이상 내지 말자. 사실 그게 좋은 거고요. 그럼 이제 이기는 쪽에서는 상대가 멸망할 때까지 저항하면 사실 그 상대 나라가 멸망해버리면 걔네들한테 뺏을 게 없거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져 버려요. 그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쪽도 그 지는 나라의 땅덩어리를 좀 온전하게 남겨두면요? 그럼 나중에 또 먹을 수 있거든. 다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는요,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 했죠. 일본이야 이제 핵무기 두발 떨어지니까 일본이 그냥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그제 유럽 쪽 전선은요, 그 베를린 넘어갈 때까지 해요. 그래서 나치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치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까지 해버리자 해가지고 유럽이 이때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렇고요. 사실 전쟁은 옛날에는 왕들의 대화 수단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서로 외교 관계를 맺는데 그냥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서 시비 붙어? 그래? 한판 붙자.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요, 평민보다 기사 신분이 높아요. 동양은 아닌데 서양은요, 기사가 신분이 있고 땅을 받아요. 영주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같은 경우는요, 로마는요, 귀족들이 오히려 군대를 열심히 가요. 그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그 주력 성그 구성이 이제 중장 보병이었는데 중무장을 한 보병들. 여기서 중장 보병이라고 하면요, 창이랑 방패가 있고 갑옷 입고 창 방패가 있고 그리고 방패에서 그 칼도 있어요. 주로 창을 쓰는 중무장 보병들. 그리고 화살 부대들은 경무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무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기병들은요, 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말을 키워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기병들은 오히려 돈이 많아야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고 이그 물론 이제 귀족들은 지휘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노블레스 오브리제가 있어요. 로마는 그 원로원 그 정치 행보를 하려면요, 일단 어디 전쟁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군복무 하고 와야 돼. 그렇고 제1차 세계대전, 그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프랑스는 국토가 공략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한 거지만요, 영국은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서민들보다요 상위 계층들이 더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영국은 아마 의무 복무국 아니다 보니까, 그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그래서 그 상위 계층의 엘리트들이요, 장교로 입대를 해요. 장교로 입대해가지고 그 오히려 이제 선두에서 지휘를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냥 선두에서 총포탄 맞고 죽은 거야. 근데 이제 동양은요, 동양은 지휘관들이 앞에 나서지를 않죠, 잘.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상대 정권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진짜 전국시대 때는 그냥 그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통일이 돼 있거나 남북조 시대처럼 양분이 돼 있는 시대 때는 오히려 그 정도 때는 안 싸웠다고 해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 제국의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 전쟁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전쟁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이 뭐냐, 5호 16국 시대. 왜 16국이겠어요? 나라가 16개니까 16국이죠. 근데 한 번에 16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서진이 망한 이후에 화북 지역에 다섯 오랑캐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전진이 병합했던 나라들이랑 전진이 나중에 분열된 나라들을 다 합하면 16개가 돼요. 그래서 56국 시대야. 그리고 수당 교체 시기에 이때도 지방 저항 세력들이 있었고, 그 이제 5대 19국 시대도 있었고. 그럼 이제 현대는 웬만큼 이제 세력이 비슷한 애들끼리는 서로 협상을 하거나 서로 유명한 협상가가 없으면 누군가 중재해줘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카르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이라는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절대전쟁이라고 있고 제한전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전쟁은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야.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전쟁, 이거는 뭔가 한계가 있어요. 뭐 군수품이 없다거나 식량이 없다거나 아니면 심리적 한계도 반영이 된다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끝장을 안 보고 그냥 중간에 합의를 보는 전쟁들, 그런 전쟁들 있죠. 근데 이제 퀸시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근현대 대등한 세력들 사이의 전쟁은 4년에서 5년에서 끝난 경우가 많다. 제1차 세계대전 4년 만에 끝났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조금 길긴 했는데 6년? 그래서 대부분 전쟁이 끝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기고 있더라도요, 부담이 커져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커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중단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란이랑 이라크는 7년 동안 아주 그냥 서로 갈 때까지 갔죠. 그랬다가 지금 둘다 경제가, 네, 국가 경제가 그냥 파산 직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좀그 경제 상황이 좀 힘들다 그러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이 그 이후에 계속 주변 국가들 계속 건드리고 살았어.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기는 팀들도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엔간하면요,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판을 깔아 놓고, 야, 이제 니네 그만 싸우자, 어? 협상하자잉?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유리한 조건을 낼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지는 팀 입장에서 협상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지는 팀의 입장에서는 협상하면 조건이 우리가 불리하다는 걸 알아. 근데 더 싸우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협상하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인 항복도 있고, 진짜 그냥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우리 끝까지 싸우다 죽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국경선이 변하는 전쟁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뺏었던 땅도 다시 돌려주라고 해.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보불전쟁 때 알자스 로렌 땅을 뺐는데, 이 땅을 제1차 세계대전 때 돌려줘요.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 상황이,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태어날 때 알자스 로렌 땅이 독일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여기가 그 뭐시냐,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슈바이처가 그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게 돼요. 그 국적을 바꾸게 되면서 슈바이처는 자기가 이제 의료봉사 하는 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적을 바꾼 거예요. 의료봉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현시국에 그러면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코시국인데 싸워. 코로나보다 더 급한 게 뭔가 있나 보지? 일단은 이슬람은 종파에 따른 갈등도 되게 심해요. 시아파, 수니파. 약간 이슬람에서 시아파는 일종의 슬리데린 같은 애들이야. 진짜 그냥 순수 혈통 막 이런 이슬람의 순수 혈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 그 이제 수니파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서아시아 쪽은 약간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계속 그 혼란에 있는 거야. 거기에다 이슬람 세력권이라서 그 이슬람 그 근본주의 테러 단체도 있죠. 얘네들이 보통 시아파야. 이란도 지금 이슬람 시아파죠. 이라크가 후세인이 있을 땐 시아파였는데 지금은 아닐 거야.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는요, 유럽들이 식민지를 먹을 때그 나라의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는 그 어느 부족이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경계를 좀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국경선을 그냥 지도에다가 그냥 자대고 딱딱 그었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도 전쟁터예요. 어쩌면 아프리카가 월드컵 본선을 꾸준히 출전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 그 이제 발칸반도 마레모예요. 유고슬라비아,
지금도 내전이라 그 분쟁 지역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2006년 FIFA 월드컵 독일 대회 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그 다음 대회 때는요. 세르비아하고 몬테네그로하고 나뉘어 있었어. 다음 대회 때 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의 그 축구팀이 스쿼드가 나뉘어. 스쿼드를 짤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강대국들이 먼저 싸우자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냉전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요, 직접 그 총탄이 터진 거는 아닌데, 서로 싸우면, 어차피 그때는 미국도 소련도 둘다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워봤자 핵무기 있으면, 완전히 그 방사능 피해 엄청 큰걸 알고, 서로 안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한국전쟁은요, 북한이 먼저 일으켰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했죠. 그러니까, 유엔은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주축으로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이 평양까지 올라오니까, 압록강을 넘을 게 두려우니까, 중국이 압록강을 넘어오기 전에 꺾자 해서 압록강을 먼저 건너죠. 그리고 소련은요, 직접적인 병력 지원은 나타나지 않지만 군수품을 지원을 했지.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진짜 각종 범죄랑 비극을 있는 한 곳에서 다볼수 있어요. 그라이트는 전쟁은 모든 인류 죄악의 총합이자 인류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적군을 상대로 한다면 저항하는 적군이에요. 저항하지 않으면 포로로 생포해야 돼요. 합법적인 제압을 목적으로 살인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던 거의 모든 범죄들을요, 눈감아줘요. 다만 이제 국제법이 요즘은 그선 넘으면 요즘 다들 국제적 사회에서 욕먹죠. 그래서 절도 정도는 이거는 진짜 애들 놀이 수준인 거야. 군수품 뺏어가려고. 그 이제 허위사실 유포, 적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네 보안 작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어그로를 끌죠. 그다음 이제 위조 지폐, 경제적으로 파탄 내려고 그냥 위폐를 찍어대. 그리고 이제 주거침입, 협박, 절도, 폭행, 상해, 강간, 살인, 방화 등이 있는데 살인 빼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는 강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치 않게 애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고문. 군법으로도 고문은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복수하겠다면서 뭔가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신문을 해서 알아낼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철혈 정책을 내세웠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하자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야, 비스마르크가 이 정도였으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전쟁할 때는요, 사실 얘네들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긴 했어. 근데 이거는요, 비스마르크가 도발을 한 것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비스마르크가 나중에 그 이제 제국 통일되고 나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상이 됐는데, 그 빌헬름 1세를 이제 자기가 세운 황제였고, 그 다음 황제인 빌헬름 2세는 제국을 확장하고 싶었대요. 근데 거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비스마르크는 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황제는 계속 싸우지. 그니까, 황제가, 비스마르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국가적 예우도 있고 하니깐요. 헤이, 내가 새로운 훈장 줄게. 훈장 줄 거니까, 자기 줄 거니까, 이제 좀 그만 쉬시는 게 어때요? 네, 방강제 은퇴하는 훈장을 준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은폐하고 엄폐 이런 거 계속 해야 되고 계속 경계를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그렇게 항상 피곤한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긴장 상태에서 새벽에 경계 근무 서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부비트랩이나 지뢰가 있을 수도 있는 길을 맨날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는요, 그럴 수 있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죽으면 리트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배그가 아니잖아. 현실은 게임이 아니죠. 생명을 리트할 순 없죠. 그렇고 식사, 세면, 의복 등의 위생 관리도 힘들어요. 막 옷도 본인이 빨아야 되고. 그리고 탄약이 터지는 소리가 각종 막 이곳저곳에서 막 쾅쾅쾅 소리가 들리면요, 스트레스가 그게 엄청나게 커요. 그러고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이죠. 평소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부상은요, 그게 뭐 다친 거야? 약간 이런 수준이야. 그나마 가벼운 부상이 총 맞는 거래요. 총 맞는데 총이 만약에 헤드샷으로 맞거나 심장을 뚫으면 아니면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을 하면 그 정도면 이제 과다출혈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전우가 죽거나 다치면요, 이건 지켜보는 사람들 충격이 커요. 사실 내가 복무했었던 대대에서요, 자살 사고가 한번 있었어. 그때 그 경계 근무 섰던 사람이 총으로 탕 쏘고 자살했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메딕이 진짜 거의 PTSD 겪을 정도로 좀 끔찍한 걸 봤나 봐. 그리고 이제 원래 전쟁에서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못 받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2차 감염으로. 그 전장에서요, 전장에서 야전 병원에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패혈증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상처가 곪아서 피가 썩어 패혈증으로 죽는 거야. 패혈증은 진짜 거의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페니실린도 어쩌면 이 패혈증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항생제. 왜냐면 알렉산더 플레밍이 제1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종군을 했거든요. 군의관으로 종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 뭔가 이제 약을 개발을 해본 거야.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한 피해. 가혹한 환경이 전장의 환경인 거지. 그러니까
단위 이동 화장실을 만들려고 해도요. 그게 공산품이야. 제대로 뭔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리고 위생 관리도 제대로 안 되지. 그 길거리에 뭐 이동 화장실 있고 그러면요. 솔직히 나는 그 이동 화장실이라는 게요. 그 밑에 똥 좀 그 안 치우잖아. 비료로 남잖아요. 푸세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가 힘 그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이용하고 싶진 않더라. 그래서 일단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생필품이나 의약품 이런 것도 좀 이제 그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위생관리가 다 안 되지. 진짜 극한 상황이면요. 혹한기에 똥이 마려워. 똥이 마려워서 엉덩이를 까고 바지 내리고 이제 앉아. 앉았는데 빨리 나오면 좋아. 아 근데 한겨울에요 그 엉덩이가 얼 수가 있어요. 엉덩이가 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이제 푸세식이면요 똥이 겨울에 쌓이고 얼어가지고 위에 뾰족하게 엉덩이에 똥꼬를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극한이겠지.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행동이 통제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으로 소모가 크고 후속 처리도 이게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독일은요. 1차 세계대전 배상금까지 떠안게 됐는데 결국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이거를 감당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히틀러지. 자, 그럼 이제 국가 치안 상태가 안전하지 못하겠죠. 사람이요 평상시에 모범적으로 살아도요 진짜 상황이 닥치면요 인간이 하지 못할 짓도 다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에요 막 마스크 그 누가 사재기 해가지고 뭐냐 마스크 뭐냐 막 기다려도 돈 있어도 막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막 마스크 없어서 못 사고 막 먹을 라면이 없어서 못 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요 인격, 윤리관, 생활 패턴 이런 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림이 어려워지고 사람이 극히 이기적이 돼요. 특히 코로나 시국 지금 사람들 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기만의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지. 뭔가 의견이 안 맞으면 응 그래 너 죽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광복해서 한국전쟁이 있는 시기까지는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별의별 범죄를 여기서 다 저질러요. 근데 특수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지. 물론 이제 전시 국제법에 의하면요 선을 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지. 전쟁 범죄 그냥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막 강간도 있고 진짜 사람이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 하고 앉아 있어. 자, 그리고 그
전쟁 후 이제 그러면 폭격이 터져 시가전이 일어났던 곳은 당연히 망가져 있겠죠. 근데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무작정 파괴하는 것보다는 그 적당히 싸우고, 그막 철도 파괴하지 말고, 막 통신선 파괴하지 말고, 도로 파괴하지 말고. 그래서 갖춰져 있는 인프라들을 우리가 땅을 뺏으면 거기 써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적들이 자기네 나라 쳐들어오면 그 철도 물자 수송에 써먹지 못하게 하려고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는 철도를 관궤로 깔았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다른 국가들 보면요, 우리 싸우는 동안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발전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빈곤을 느끼게 되죠. 독일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집단적 극단주의도 있어요. 한국 전쟁 때 빨갱이라고 막 잡아서 막 죽이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가장 큰건 이제 정신적 피해죠, PTSD. 자, 그러면 이 지금 일부가 굉장히 여기서 내가 끊지 못하고 되게 길어진 게 있는데, 그래서 전쟁은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요 진짜 신체적 피해도 남길 수 있고요, 설사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다고 해도 PTSD에 시달려서 막잠못 자고 그래요. 물론 나는 내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내가 전시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전역하고 나서 한 세네 달 뒤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다면 난 어땠을까 싶어요. 그 연평도 폭격 때그나그 캠퍼스 후배 중에 한 분이 그 원래 전역전 마지막 휴가 나가고 있었는데, 그 폭격이 터져가지고 그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무조건 부대로 귀환해야 되잖아. 그냥 그 부대로 귀환하다가 폭격 맞고 전사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나 같으면 진짜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 싶어요.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 신분인 거 알죠? 전역 당일까지는.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코시국 때문에 남은 휴가들 다 몰아줘가지고 조기 전역을 시켜주는데, 전역증만 일찍 나오는 거지 원래 복무 기간 끝나는 날까지는 군인 신분이에요. 그 기간에 전쟁 터지면 네, 동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터지면 이제 복무 기간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좀 그런 심리들 있어. 막상 막 내가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 터지지 말아줘 막 이런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뭐 이런 거. 뭐 그러긴 한데, 일단은 전쟁은 진짜 일어났던 전쟁들은 진짜 끔찍한 거고,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말 인류가 할수 있는 역사에서 제일 비인간적인 행위가 이 전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부. 2부는 이제 그 전투의 과정?
뭐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